뿌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파동이라는 게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파동이 뭘까? 파동. 뭘 우리는 파동이라고 할까요? 파동이 뭐야? 출렁출렁 거리는 거. 출렁출렁 거리는 거.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전달이 되는 거냐? 파동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식인데, 에너지 전달하는 형식인데 뭐를 에너지 전달할 때 뭘 하냐면 매질이라고 하는 매질을 뭐 진동을 시켜 매질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이게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 우리 그걸 이제 파동이라고 합니다. 되겠나요? 파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매질 매질이라고 하는 건 재료야, 재료.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여기 대해서 매질 공기도 될 수가 있고요, 칠판도 될 수가 있고 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이제 매질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매질은 이제 진동을 시키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고요. 매질이 퍼져나간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파동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파원이라는 게 있어. 파원. 파원이 뭐냐? 이 에너지는 파동의 파동은 뭐다? 에너지요. 근원이다.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 그래? 파동이 시작되는 부분을 파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재료, 물질이라고 했어요.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파동이 전달되는 물질. 그래서 이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이 파동을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뭐 파동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뭐 물결파라거나 빛, 우리가 배웠던 빛 있죠, 빛.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음파나 초음파 그리고 땅을 통해 가는 뭐 지진파 등이 있어요. 알겠나요? 됐냐고요? 이해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파동을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파동이라고 하는 걸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구별이 되고 또 파동의 이러한 전달은 어떠한 형식으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파동이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파동이 이동하는 방법. 자, 에너지가 이동을 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에 대해서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에너지가 쭉 이동을 해요. 여기서 에너지가 뭐 한다?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매질은 뭘 하냐면 뭐가 일어나? 매질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제자리에서 흔들흔들해요. 근데 에너지는 이동을 하지만 매질은 이동해 안 해? 매질은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면 위에 뭐가 떠 있다? 공이 하나가 이렇게 떠 있다 라고 할 때 공이 이렇게 하나가 떠 있다 라고 할 때 이 공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해야 해?
칠 때 파도가 출렁출렁 칩니다. 이렇게 파도가 출렁출렁 치더라고. 공은 움직여. 위아래로 움직여. 그치. 어떻게 된다? 위로 갔다가 파도가 또 치면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혹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는 거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뿐 파도에 있는 이 에너지는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매질은 진동만 할 뿐 뭐는 하지 않는다. 이동은 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반복을 하게 되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게 뭐다? 파동이다. 그럼 이 파동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파동의 종류 구별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파동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자, 매질의 유무. 매질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 매질이 꼭 필요하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뭘로 나눌 수 있느냐? 자, 탄성파와 탄성파와 비탄성파라는 게 있어. 탄성파라고 하는 거는 매질이 어때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탄성파 매질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탄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물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반드시 물질이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매질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파동으로서 모든 파동은 다 어디에 속하냐면 탄성파에 속해요. 근데 비탄성파는 매질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방해를 받는 게 비탄성파야. 여기 비탄성파에 누가 속하느냐? 전자기파인 빛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형에 따라서 파형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이거를 평면파와 구면파라고 합니다. 자, 평면파는 파형이 어떻게 되냐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평면파입니다. 일직선으로 퍼져나가고요. 구면파는 말 그대로 둥근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뭐다? 구면파입니다. 구면파 같은 경우는 동심원에 의해서 이렇게 파장이 파동이 뻗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자, 매질의 유무와 파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가 하면, 자, 세 번째 뭘 가지고 분류를 하냐면 매질의 진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과 에너지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게 어떠한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린 이거를 횡파와 또 하나는 이렇게 요즘에 직선처럼 그려질까요? 손 떨렸어요. 뭔가? 횡파와 종파 우리는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횡파는 매질의 진동과 에너지 이동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수직인 관계. 수직인 관계. 이건 서로 뭐와? 비슷해. 같은 라인에 있는 평행인 관계인 걸 횡파와 종파라고 합니다.
한번 구별을 한번 지어보자. 횡파라고 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일 등록면이 있을 때. 횡파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매질의 진동면이 있을 때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럴 때 매질이 어떻게 흔들리냐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야.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파형이 어떤 형태를 띠느냐.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쪽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모형을 띄는 게 뭐다? 횡파다라는 거예요. 자, 종파는 어떻게 되느냐? 매질이 해서 에너지가 이쪽 방향 이동을 할 때 종파 어떻게 되냐면 앞뒤로 흔들흔들하는 거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흔들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파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각각 횡파와 종파에서의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자, 각각 명칭들이 있어요. 각 명칭들이 있는데 우리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 일단 여기 진동면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죠. 여기까지 거리, 진동면으로부터 요 위에까지 혹은 이 아래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폭? 양쪽의 진폭은 어떻겠어? 똑같겠지. 그치? 그 다음에 가장 매질이 위쪽으로 올라간 이 부분을 우리는 마루라고 해. 우리말로 이제 천정을 의미하는 게 이제 마루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골이라고 해요. 우리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여기 뭐라고 해요?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골, 파여져 있는 부분, 아랫부분을 골, 제일 부분을 뭐라고 하더라? 마루라고 하더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진동을 두 가지로 보는데, 거리에 따라서 보든지 혹은 시간에 따라서 보든지 둘로 나눠서 봐요. 만약에 이게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얼마야? 0부터 출발을 하겠죠. 0, 1, 2, 3, 4, 5, 6. 여기 단위는 뭐예요? 미터가 되겠지. 혹은 시간으로 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0, 1, 2, 3, 4, 5, 6. 여기는 초.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보든지 시간에 따라서 보든지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이렇게 한 번 위로 출렁였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온 거. 자, 진동면에서 다시 어디? 진동면까지 거리, 요 거리 있지. 이 거리를 나타낼 때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파장이라고 부르고요. 파장이라고 부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있잖아. 시간, 시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일부분 한 어느 시각 하나의 딱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자, 이렇게 출렁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지점에 있는 게 한 번 마루를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골을 한번 찍고 다시 원상복귀되는 이 시간 있잖아. 이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거를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간 지점으로부터 다시 내려왔다가 정상 진동면 위치, 아니 거리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 진동하고 있는 이 파동의 경우에, 자, 파장은 얼마입니까? 파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미터가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주기는? 4초. 주기는 얼마가 됐냐? 4초가 됩니다. 그럼 이 주기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정상 범위로 올라오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4초인 거잖아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를 더 빼낼 수가 있는데 그건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수.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진동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한 번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그러면 몇 번 진동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 번 진동하는데 4초 걸렸잖아. 그러면 1초 동안은 몇 번 진동했다? 4분의 1만큼 진동했다라는 주기분의 1로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단위는 뭐 쓰냐면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몇 헤르츠입니까요? 4분의 1. 그렇지, 0.25 헤르츠가 됩니다. 헤르츠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KT 헤르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라디오에서 90.9MHz 95.2MHz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횡파에 대해서 우리가 자 그러면 이게 맨 처음 일어났을 때 그럼 만약에 1초 후는 어떻게 될까요? 1초 후 1초 후에는 이 파장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뒤에 있는 거 그럼 내려가겠지. 자 여기 이 부분은 언제나 뒤를 봐주면 돼. 얘는 어떻게 돼? 내려갈 테고 여기 부분은 뒤에 1초 후에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여기 부분은 어떻게 돼? 1초 후에 이 지점이 놓일 거고 여기는 1초 후에 여기 있을 거고 여기는 1초 후에 여기 있을 거고 1초 후에 이쪽에 있겠지. 그럼 이 선을 다 이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선을 다 이어보면 1초 후에 어떤 모양이 나와? 반대로 1초씩 묶고 1초 후에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이 모양이 되겠지. 2초 후에는 어떻게 돼? 2초 후에는 이렇게 바뀌겠죠. 2초 후에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3초 후에는 3초 후에는 어떻게 돼요? 3초 후 어떻게 됩니까? 3초 후에 응? 3초 후에 어떻게 돼? 응? 3초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나 4초 후에 이제 겹치겠죠 다시. 응? 네.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파동이 이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개념을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횡파에는 어떠한 친구들이 있느냐? 횡파의 가장 대표적인 건 B. 전자기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물에서 나타나는 수면파. 파도가 이런 형태죠. 파도가 이런 형태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지진파 중에서는 P파, S파 이게 마치 어떻게 S라인처럼 생겼잖아. S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어디에는? 횡파에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종파 같은 경우는 아까 마루랑 골로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뭘로 표현하느냐? 매질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게 돼? 여기는 뒤로 가고 여기는 앞으로 가고 여기는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여기는 앞으로 얘가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럴 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로 멀어지는 부분이지. 네.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소라고 그래, 소. 카우. 소. 그 다음에 여기 겹쳐지는 부분 있죠? 겹쳐지는 부분. 네.
여기를 뭐라고 하냐? 밀이라 그래요. 다시 또 뭐가 나타나고 있어. 멀어진 곰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또 뭐가 나타나고. 소. 그 다음에는 겹쳐지는 부분 뭐 나옵니까? 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고. 소. 그 다음 뒤쪽 가면 또 뭐가 나타나겠어. 밀. 이런 식으로 밀과 소가 반복이 된 형태로 종파는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서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장과 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만약에 거리 단위라면 소부터 소까지는 얼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몇 개? 0, 1, 2, 3, 4, 5, 6 미터라고 한다면 자, 이때의 주기는 얼마야? 아니, 파장은 얼마야? 파장. 파장은 얼마입니까? 밀부터 밀, 소부터 소까지. 얼마입니까? 파장은 2m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0, 1, 2, 3, 4, 5, 6이고 이게 초라면. 2초. 주기는 얼마입니까? 그치? 주기는 2초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때의 우리가 진동수를 구해본다면 0.5Hz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파와 횡파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초 후에는 밀수가 바뀔 거고 2초 후에는 다시 또 겹칠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자, 그래서 종파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음파와 초음파 그리고 지진파 중에서는 어떤 파? 그치? 피파가 거기에 속한다. 종파에 속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기호를 써서 좀 나타내요. 이 파장과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 진동수의 관계. 자,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데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시옷자 거꾸로 해놓은 약간 이런 느낌. 람다라고 해요. 람다. 람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람다. 그다음에 진동수. 람다. 진동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F로 나타내요. 기호로 F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파장. 파장이란다. 뭐지? 주기. 주기는 뭘로 나타내냐면 라지 T로 나타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 자, 우리는 파장과 주기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도 있잖아. 그러면 이 파장이 뭘 구할 수 있어? 파장이 뭘 구할 수 있어? 얘네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속도를 구할 수 있어. 속력.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해? 속력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잖아요. 거속시.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은 어느 단위야 지금? 시간 얼마 걸린다는 뭐, 무슨 단위예요? S 주기지 주기. 거리네. 거리는 뭐겠어? 파장. 그치, 파장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기호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주기는 아까 뭐였어? T분의 T분의 사람 람다 람다라고 해요. 람다. 여기 보세요. 근데 자, 여기서 진동수라고 하는 건 F는 뭐예요? T분의 1이지. T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건 뭐란 것 같아요?
진동수에 뭘 곱해준 거? F, 파장 곱해준 거랑 같더라. F람다. 응? F람다. 그리고 속력 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제 요거는 기억해도 돼요. 파장. 파장은 이걸 쓰면 돼요. 기억해 주세요. 다시 써줄게. 다시 써드리면 어떻게 되는, 되냐면. 람다. 자, V는 어떻게 된다? T분의 람다 F 람다 이거라는 겁니다. 네. V는 T분의 람다 F, F 람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T분의 람다 F 람다 알겠죠? V는 T분의 람다 F 람다 V는 속력이니까 그쵸? 자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요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파동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데 여기 빛이 있지. 빛은 뭐가 됐었어? 반사도 되고 굴절도 됐잖아.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반사 굴절. 파동도 뭐가 되고? 반사. 파동의 뭐가 있더라? 반사와 굴절. 굴절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반사라고 하는 거는 뭐가 성립하면 돼? 반사는 뭐에 의해서? 매질. 반사 법칙에 의해서. 매질이. 반사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지. 법선을 그려놓고 여기 대해서 어떻게 된다? 자, 어떤 파장이 이동을 한다라고 할 때 매질이 이렇게 있으면 파장 이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구면파가 만약에 간다고 쳐요. 뿅, 뿅, 뿅 부딪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여기서? 튕겨나가죠. 튕겨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법선에 대해서 똑같은 것 들어가면 뿅, 뿅, 뿅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꺾여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 쭉 꺾여져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경우에 이동을 짠 했어. 근데 이제 어디에 대해서? 법선. 이 법선에 대해서 법선을 그려보자면 이 법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법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갔잖아. 그럼 법선은 어디야? 여기지. 요 각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법선에 대해서 각도를 만들어야 돼. 이쪽이잖아. 근데 네. 어디로 뻗어? 요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겠다라는 거지. 요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 어떻게 나오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반사법칙 생각하면 돼. 파동의 반사는.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요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굴절 같은 거 굴절. 굴절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굴절은 뭐 때문에 나타나?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굴절 뭐지? 매질에 따른 매질에 따른 파동의 파동의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이거죠. 매질에 따른 파동의 이동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어디가 더 빠르고 어디가 더 느리냐 이거 봐줘야겠지. 어디가 더 빠르고 어디가 더 빠르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빛과 소리예요. 빛과 소리입니다. 빛과 소리일 때 자, 어떠한 현상이란 일단 먼저 이걸 알아줘야 돼. 자, 빛 같은 경우는 빛의 경우는 어디가 제일 빠르냐면 속도가 진공이 가장 빨라. 속력이.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엔 기체. 1학년 때 배웠죠. 그 다음엔 액체. 액체. 그리고 고체입니다.
그게 돼. 왜냐면 빛은 뭐이기 때문에? 비타선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방해를 받습니다. 빛은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소리는 어디가 제일 빠르냐면 고체에서 가장 빨라요. 여기는 매질이 촘촘할수록 더 빨리가.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진공에서는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얘네들은 반드시 매질이 필요한 뭐니까? 탄성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서 말을 못. 그렇지. 우주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불빛 깜빡깜빡 할 수는 있죠. 맞대지 않으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태양빛은 오잖아요. 지구까지. 왜 그래? 빛이기 때문에 진공에서 날아올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각각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내고. 진공은 된다 안 된다? 된대요. 안 된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소리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파동 중에서 중요한 이제 물결파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물결파에 대해서. 물결파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물결파. 물결파는 특히 이제 뭐냐면 나머지 파동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물결파 같은 경우 가장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에 따라? 물의 깊이에 따라 물의 깊이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물의 깊이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생겨요. 알겠습니까? 얕은 물과 깊은 물이 있어요. 여기는 이 정도의 얕은 물이 하나가 있다고 하고 여기는 좀 깊은 물이 있다고 할게요. 깊은 물이 있다고 하면 자 어떠한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 자 진동면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요. 진동면 가운데다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얕은 물에서는 물결파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동을 해요. 얕은 물에서 물결파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깊은 물에서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요. 딱 봐도 차이가 보입니까? 크기 차이 빼고 그치 일단 크기 차이가 있지. 이 크기 차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해. 자 물결파에서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얘기는 뭐 둘 중에 하나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면 뭐가 바뀐 거냐면 자 물결파에서 물의 깊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건 뭔 동일하냐 무엇은 동일하냐 자 주기 동일합니다. 주기가 동일하다면 뭐도 동일하겠어? 진동수. 진동수도 동일해. 파장은 달라요. 근데 파장은 차이가 나요. 파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파장의 길이죠. 그럼 여기는 파장이 이만큼이잖아. 오는 시간은 똑같아.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지. 파장이 어디가 더 길어? 이쪽에서 파장이 길죠. 그러다 보니 파장의 차이가 생기는데 자 얕은 물에서는 파장이 어떻게 되고 짧고 얘는 파장이 어때요? 길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파장은 어디가 더 큽니까? A랑 B 중에 B가 더 파장의 길이가 더 길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결과적으로 속도는 어디가 더 빨라? 속도는 어디가 더 빨라요? A가 더 B보다 빠른 거죠. 더 큰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결과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깊은 바다는 파도가 높게 치죠. 근데 얕은 바다로 올수록 어때? 적게 치죠. 파도가 낮아지잖아요. 왜 그래?
일단 뭐의 차이?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차이가 있어? 진폭도 차이가 있지 아무래도. 여긴 진폭이 좁고 여긴 진폭이 넓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얕은 물이랑 깊은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물이 꺾일까? 얕은 물. 아. 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를 경계로 여기를 경계로 여기는 깊은 물. 여기는 얕은 물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꺾일까? 자, 물결파가 쭉 진행을 하다가 쭉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다가 어때? 얕은 물은 속도가 어때? 느리지? Yes. 깊은 물은 속도가 빠르죠.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어느 쪽으로 꺾일까?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꺾이게 될까요? 어느 쪽으로 꺾이게 되나? 생각해봐. 자, 봐봐. 좀 알기 편하게 이렇게 해줄게. 이게 휘어있으니까 여기 경계로. 여긴 속도가 빠르지. 여긴 속도가 어때? 느리지. 그럼 물결표 어디로 꺾여? 얕은 물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돼?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얕은 물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야. 알겠어요? 얕은 물 쪽으로 꺾인다. 이해돼? 네. 이러한 결과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물결파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죠?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소리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